예. 내가 그 수업 순서를 좀 잠깐 얘기를 좀 해줄게요. 지금 그 받은 자료는, 중세국어는 그 자료 강독을 할 거예요. 오늘은 용비어천가를 하는데, 워밍업이야. 워밍업. 그래서 비교적 뭐, 짧고, 뭐 이렇게 뭐, 크게 문법적으로, 뭐, 문제가 되지 않을 법한 내용들이에요. 아무튼 간에. 이 원문 자체가. 그래서, 이 중세국어, 요거, 자료. 이거는 아마 그 3, 4월 달에도 해요. 3, 4월 달에. 그러니까 아마 좀이 강독의 자료의 그 이제 이 텍스트가 좀 이제 좀더좀 어려워지겠지. 이제 이를테면 좀 지나면 말이야. 그래서 요거 첫 시간에 하고, 두 번째 이제 그 이론을 하는데, 수업 이론을 하는데, 요건 내가, 이건 뭐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괜찮아. 그리고 이론을 하는데, 이거 여러분들 지금 받은 그 자료 중에서 그, 이, 실전 평가 문제가 있고, 그 다음에, 이 개념 평가 문제가 있잖아.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처음 봐서 어떨지 모르겠는데, 조금 문제 성격이 틀려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개념 평가 문제는 이론의 복습이야. 이거 복습하는 거고, 이건 실제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. 문제 형식이 다르지, 지금. 이건 아마 8문제쯤 되는데, 그래서, 실제로 우리가 올해 6문제가 나왔는데, 한, 그 아마 모의고사 때도 그렇고 아마 8문제 정도 우리가 풀 거야.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거 그 10시 반에 와서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, 날씨도 춥고, 그래서 그냥 집에서 풀어라고 내가 준 거예요. 그래서 풀지 말고 그럼 집에 가서,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우리가 이제 형태론부터 내가 할 건데, 형태론부터 할 건데, 그왜 형태론부터 하느냐? 뭐 궁금해 할건 없어. 그냥 해. 그냥. 그냥, 뭐 굳이 의문으로부터 우리가 하라는 법도 없잖아. 그래서 이거 하면은 오늘 이거 하고 나면은 집에 가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. 예전에 이거 답을 줬었는데 이게 답안 주려고 그래. 맨날 그 답에 의존해서 말이야. 외우고 말이지, 이제. 전혀 내게 되질 않아요. 그래서. 그렇게 해서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두 개는 풀어. 푸는데 그래서 요거 이제 이 복습해서 풀고 요건 이제 실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. 아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풀고 나면은 그 다음 시간에 요거 이제 그이 강독하고 뭐 이론하고 요거 이제 풀 거예요. 그래서 시간에 풀 거니까 그렇게 집에 가서 요건 여러분들이 좀그 복습 겸부터 풀어 오면 되고, 그리고 지금 나간 자료가 그 자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교재가 있잖아. 이건 우리가 이제 이거 하면서 할 거야. 요거 끝나면. 요걸 좀 마저 확인하고 우리가 오늘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할 거야. 교재로도 하고 자료로도 하고. 내가 단언컨대 내가 내 강의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교재만큼은 이게 지금 내가 꾸미질 않아서 저거 교재를 예쁘게 꾸밀 수 있잖아요. 막 포장해가지고 꾸미질 않았다고. 그 아마 교재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시험에 맞게끔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베낀 게 아니라 남의 거. 참고할 수 있잖아, 우리가. 이게 자료를 참고할 수 있지만 말이죠. 체제는 내가 만든 거예요. 내가. 응? 내가 만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, 저 교재를 만든 사람이 국악을 얼마나 공부했을까라는 거잖아, 도대체. 그건 앞에 그 프로필에 나와 있잖아. 저 사람이 국악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공부했나. 제발 부탁이니까. 그래서 이거 뭐 이제 글자도 크고 말이야. 좀 세련되게 이렇게 막그 꾸며야 되는데 말이지. 내가 아직 그런 걸잘할줄 몰라요. 이렇게 막 현혹시키는 거잘 못해. 그래서 아무튼 간에 분명한 건저 교재만 가지고도 1월달, 2월달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게 뼈대야. 살 붙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.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없는 내용들이 일부 있어요. 심한테 다시 할 거지만 말이야.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내용들 중에서, 이 없는 것들 중에서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은 알고 있었던 것만큼 정리해 주면 되잖아. 일단은 말이야. 그래서 잘 이렇게 이제 그 기초를 세우고 여기 어떻게 잘 이제 살을 붙일 거냐 이제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방어선을 많이 구축해야지만 이제 공격도 할수 있는 거잖아. 그래서 두번 구축했어요. 두 번. 그래서 교재로 한번 하고 자료로 한번 하고 이제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개론서는 역량이 되면 한번 읽어보고, 그러니까 개론서가 왜 필요하냐면, 이 문제가 서술식이기 때문에, 결국은 이제 문제는 답을 쓰는 거잖아, 자기가. 근데 거기에 이제 혹시 개론서가 혹시 이제 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말이지.
그래서 당분간은 1, 2월 달에는 뭐 볼 수 있으면 결혼서를 보고,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요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렇게, 이렇게,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좀 이 틀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좀 잡아주란 얘기야. 굉장히 출발이 중요해요. 이거 이제 발 잘못 디뎌놓으면 말이지, 빼도 박도 못하는 말이지, 이제 이런 결과가 오기도 해. 그래서 자꾸 열심히 하는데 이 성과는 안 나타나는 거지, 이제. 그게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야. 뭐 외우는 걸 못 외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. 그래서 문법을 혹시 외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.